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문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간단하고 쉬운 선택에서 참 어렵고 힘든 선택까지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냥 음식 먹을 때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건 쉽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 먹으면 됩니다. 근데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두 사람이 대상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뻐요, 한 사람은 착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성품이 좋아요. 둘 다 갖추면 좋지요. 그런데 한쪽이 좀 기운단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미래도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걸 보게 돼요. 한 번의 선택으로 참 인생에 중요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 킹스턴 대학이라는 곳에 법학과를 졸업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두 사람이 술 먹기도 좋아해서 열심히 술을 먹고 도박장 가서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자 결단하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서 교회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교회를 지나갑니다. 한 친구는 갑자기 마음속에 가책이 있어서 아이 난 안 갈래 하고 교회 가자고 합니다. 한 친구는 그게 뭔 얘기냐, 목표했던 데 가야지. 친한 친구인데 술김에 그 앞에서 대판 싸우고, 한 친구는 교회를 들어가고 한 친구는 목적대로 도박장을 갔습니다. 교회 간 친구는 그날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 새 사람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사람은 정치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감옥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30여 년 전 나와 교회 가자고 싸우던 친구였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감옥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는구나. 이 대통령이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클리블랜드는 역사에 남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지만 같이 공부하고 법을 공부했던 그 친구는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의 인물이고, 참 보면 아무 열매 없는 삶으로 끝났던 것을 보게 되죠.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고요, 그 선택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영적인 행위가 바로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철회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래 영적인 것 아닙니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잘 보면 기도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선택해서 그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만큼 중요한 영적인 행동은 없다는 거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후 행동까지 이르러야 그제서야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보았는데 부흥회 때도 계속 강조됐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믿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 결단했으면 끝까지 그 열매를 맺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것 여러 번 강조해서 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복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잘하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두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동행했습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후계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굽에 갔다 온 전후 그때쯤에서 재산이 또 크게 불어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이 종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좁은 땅에서 서로 복닥거리다가 생긴 일이죠. 아니 예전에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재산이 늘어나고 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가난할 때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뭔가를 가지고 사니까 그때부터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집안도 그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종 사이에서 다툼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같이 사는 것이 곤란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이 어렵겠구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우리 서로 살 땅을 선택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좋은 선택을 했고요, 또 롯은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먼저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은요, 양보하는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지요.
자, 그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창세 13장 6절에 보면은요,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미 그곳을 넘치고 있었어요. 소유가 많아서 함께할 수 없었다. 자,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롯이 이때 여러 면에서 먼저 양보해야 마땅하죠. 어른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고, 그는 지금껏 아브라함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럼 좋겠는데, 롯은 주저없이 먼저 선택합니다. 참 그런데 그 선택이 그릇된 선택이었어요. 롯의 선택을 보면 한 부분만 보고서 결정합니다.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두 가지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넉넉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므로 롯이 그 11절까지 보면 이 선택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양을 치는 자였는데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영적으로 어떤가, 하나님의 그 땅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롯의 눈에는 목축지와 물만 보였어요. 주저없이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 롯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나오긴 나왔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걸 배우지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주의 음성은 어떤가, 이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럼 물질 위주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 풍요로운 삶, 넉넉한 재산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재산이면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성급한 선택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13장 14에서 17절을 보면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쉽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눈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먼저 바라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네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네 자손도 세리라. 분명한 약속을 붙들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선택하기 전에 다녀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택한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으로 겉으로 보기만 좋은 땅이 아니라 직접 다녀보면서 하나님 섬기기에 적당한가, 악한 문화에 침투는 되는 곳이 되지 않는가, 실족시킬 만한 환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결정을 합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어딜 가도 되지만 그 중에 그런 곳을 찾아 선택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선택합니다.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좀 척박한 곳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결단한 듯해요. 악한 가나안의 문화와 거리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성급한 선택이 아니라 양보하며 주의 음성 들으며 차근차근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보면 서둘러서 나의 이득만, 내 욕심만 따라서 먼저 손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따라 차근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선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롯이 바라본 것은 현재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목축하는데 양떼를 위해 물이 넉넉하고 물이 있으면 목초재가 넉넉하고 좋은 땅이었겠지요. 그래서 요단들을 택합니다. 그러나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 그 들 배후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다는 것은 간과했습니다. 매우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 땅, 거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목축을 했는데 목축을 하면 거기서 나온 가죽이 있고 유제품이 있고 부산물들이 있지요. 그것을 도시에 나가서 아마 팔기도 하고 다른 곡물로 바꿔 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배후의 대도시가 그들의 거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소돔도 고모라도 분명히 여러 번 가봤을 겁니다. 근데 롯은 그곳에서 그 성의 부패한 문화, 난잡한 생활을 보고 경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있는 풍요로움을 동경했는지도 몰라요.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럴수록 악하고 죄인들이 많을수록 문화는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재미있어 보입니다. 이게 참 함정이지요.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곧 망할 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쾌락과 유흥에 빠진 그 지역의 문화를 경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뭐 어떻게 됩니까? 요단들에 살다가 점점 동으로 옮겨가다가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 문화에 거의 동화되기 직전까지 간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롯을 경고하셨습니다. 소돔성에 살 때에 소돔성에 있는 다섯 나라와 네 나라가 이렇게 함께 전쟁을 벌여가지고요. 소돔성이 완전히 망해서 모든 재산을 탈취당하고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와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은 복 있는 성이 아니라 망하는 성이구나. 철로역정에 장망성이라고 나오죠. 장차 망하는 성, 장망성이에요. 그럼 빨리 그냥 거기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이 성에 있다가는 망하겠구나.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망할 때 겨우 몸만 빠져나오게 되죠.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요. 지금 당장 가치 있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가치가 있어질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길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벌판에 교회만 우뚝 선 이상한 곳이었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주변을 더 복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섞여 여기로 옮긴 것이고요. 이곳에서 더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헤브론 산지예요. 개척해야 되는 땅이에요. 남이 잘 안 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악한 문화에 침범이 없습니다. 가나안 문화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좋은 곳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축복의 자리를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그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결단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그 자리를 내가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좋은 교회 잘 짓고 와 다 갖춰진 교회 가면 내가 헌신할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부족한 것을 보고 내가 채워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따라 헌신으로서 바꿔야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면 좋을까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따라 거기에 서 있으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은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척박해 보이지만 그곳이 좁은 길이 되어서 좁은 문이 되어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두 개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첫째는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지력, 포어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깊숙이 있는 것을 보는 통찰력을 가졌을 때에 현실 속의 허점과 잔점을 보게 됩니다. 또 멀리 바라보는 예지력이 있을 때에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안목이 다 있었습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소돔성의 위험과 가까운 요단들의 풍요를 경계했었고요. 예지력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거할 처소를 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능력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를 바꾸고 내가 섬기는 것을 변화시킬 안목이죠. 이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그리스도의 세운 학교인데 시골에 있는데 아주 성적도 좋고요 독특한 리더를 키워내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 입구에 그 설립자가 해놨던 기독교적 가치관 가운데 돌로 새긴 직업 선택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보고 읽다가 참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열 가지가 그래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여기서부터 벌써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앞다투어 가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 아홉 번째에서 다들 무너집니다.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나는 못해 그럽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고 지나쳐 보이죠. 제가 봐도 지나칩니다. 그런데 현대 경영학의 최신 흐름으로 보면 이게 맞고요.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요새 그런 얘기를 블루오션, 레드오션 얘기가 들으셨죠. 경제신이 심하고 모두가 가려고 하는 레드오션을 피해라. 경쟁은 없고 거들떠 보지 않지만 블루오션이 있다. 거기에서 새로운 걸 개척해야 된다. 현대 경영학 이론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이 시리즈를 이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라. 길이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적어서 찾는 이가 없다. 열 가지 계명을 보면요 현대 경영학 이론도 성경 말씀도 그대로 응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쟁이 심하고 남들이 다 바라는 곳이 아니라 신겨칙조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곳에 갔기에 좋아질 곳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보는 지혜를 가지고 개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을 택하는 안목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경합할 때는요 반드시 영적인 것을 따르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에도 유익이 있어요. 롯은 육적으로 좋은 요단들만 눈에 들어왔지 배후의 소돔성, 영적인 함정인 것을 간과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보면 덜 좋은 땅이지만 동서남북을 보며 종횡으로 다녀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은요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애굽에서 와서 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결단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1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풀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좋은 곳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땅이냐.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가 있는 곳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훨씬 더 강성해지고 부유해집니다. 한 가지만 받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그 지역에 전쟁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조카가 재산과 물자와 모든 것이 다 탈취당하고 한 명의 종만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그 왕들 간의 전쟁에 참전하는데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종들 중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318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 그럼 생각해 볼 때에 장정, 싸움에 능한 사람 318명이 있었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종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남녀 비율로 하면 남녀, 아, 젊은 남녀가 한 650명 되겠구나. 애들은요? 노인들은요? 다 합쳐보면 아마 1000명 이상의 종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1000명이 넘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 주시고 그의 선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서 아이 그러면은 롯과 선택하라 했으니까 반대쪽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롯이 이쪽 선택했으면 그 아브라함 이쪽 간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롯의 선택을 은근히 두둔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롯의 선택의 여지가 그것뿐이었을까요? 만약 롯이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 얘기해야 돼요. 삼촌, 내가 삼촌을 떠나면 하나님 섬기는데 게으를 것 같아요. 삼촌이 가는 곳 옆에 내가 가겠습니다. 가까이 살며 교육받겠습니다. 함께 넓은 곳으로 이사 가시죠. 종들이 다투지 못하던 내가 종들을 훈련시킬 테니까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롯의 삶도 축복의 삶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같이 살면 당장 고단해도요 복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과 같이 살면 지금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믿음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황금을 찾아봤더니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황금도 없는데 당신 나라는 하나님을 찾아봤더니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많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두 나라 국경을 차이 두고 얼마나 나라가 차이가 큰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면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 결과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의 생각 따라가면요 생명과 평안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내가 오늘 한 선택은 무엇을 중심에 둔 선택이었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생명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의 결단에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인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 영원 후원, 사람 살리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투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선택의 기로에서 헤매는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남들 타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삶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영적인 선택, 양보하지만 주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약속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영역 가운데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